높은 산 봉우리에 붉은빛 아름다운 구름이 걸려있네. 성축사 아당 바위 신선대 도봉산 최단 코스 산행 이야기입니다. 마당 바위 코스인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청정 계곡 물소리도 발걸음 가볍게 해주고요. 천축사는 도봉산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천년 고찰입니다. 우뚝 솟은 선인봉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반겨주고요. 오색 단풍들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넓은 안반이 있는 쉼터, 마당바위에 도착합니다.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조망되고 산행 쉼터로 최고입니다. 마당바위에서 휴식하고 선인쉼터로 올라갑니다. 붉은 단풍 솟물의 산행 발걸음은 가벼워지고요. 선인쉼터에서 소풍 같은 휴식을 채워갑니다. 선인쉼터에서 에너지를 모아 신선대로 올라갑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선대 급경사 앞문길을 오릅니다. 신선대에서 새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도봉산 중흥섯, 북한산 눈섯, 기암괴석 악문들이 춤을 춥니다. 높은 산 봉우리에 붉은빛 아름다운 구름이 걸려 있다는 자운봉입니다. 도봉산 최고봉은 자운봉이지만 오를 수 없어 신선대에 오릅니다. 도봉산 암릉산행의 최고 코스 포대농산 조망입니다. 와이계곡 암릉길도 등반해 볼날을 기약해봅니다. 하늘의 기둥, 자원봉, 신선대,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화산길에 나섭니다.